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며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이 많은 5월을 맞아 방역당국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역 택시 호출 어플 리본택시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대기업 어플과의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을 위해 책자까지 발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경선 레이스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던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주말 광주와 부산에서 열리는 지지 모임 출범식에도 잇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미 지난주부터 영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5월 중순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전국조직인 민주평화광장포럼도 다음 주에는 깃발을 올립니다. 당대표 선출을 전후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대선 행보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대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했던 부분과 실패했던 점들을 다 개선과 단절,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후보가 필요한 거고 그걸 잘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아마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경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당헌을 고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9월 초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불과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되돌려야 하는 공동의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민심을 잘 받들어서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아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권에 비해서 야권에서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첫 지방 일정으로 국립 5.18 묘지 참배를 준비하는 등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호남 공들이기 행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지역 감염 코로나19 확진자 201명 가운데 33%가 가족과 직장, 지인 모임과 관련됐다며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만나야 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시민총회에 올릴 3대 후보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시민들의 제안 가운데 걷기 편한 도시와 도시정원 조성 등 10가지를 예비 의제로 선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3가지 의제를 후보로 간추릴 예정입니다. 또 오는 21일에 광주시민의 날에 열리는 광주시민총회에서 최종 의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절기 입하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여름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오늘 비가 개고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바람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6m 안팎,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0m 안팎으로 여전히 바람이 강하겠고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나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좋음 수준 유지하겠는데요. 그제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도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리본 택시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앱을 이용하는 택시 수는 줄었다고 합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안윤택 씨.
지난해 9월 지역 택시 업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호출 앱, 이른바 리본 택시가 출시되자마자 가입했습니다. 기존 호출 어플과 달리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8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한 20% 카카오의 비중에 비해서 한 20%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리본 택시의 하루 평균 호출 건수는 2,200건으로 택시 한 대당 1.4건에 불과한 상황.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리본 택시의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치 표시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지만 카카오에 익숙한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 택시요. 카카오 택시 있어서 딱히 피로감은 못 느꼈어요. 이렇다 보니 리본 택시에서 이탈하는 기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천여 대로 출범한 리본 택시는 불과 8개월 만에 500여 대나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우리 리본을 많이 불러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그 기사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를 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점점 악화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택시업계에서도 기사들의 친절도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지역과 택시기사 모두 살리는 향토 택시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신선식품과 유류 가격 급등 여파로 지난달 광주 전남의 생활 물가가 3%대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생활 물가 지수는 광주가 107.5로 전년 동기 대비 3%, 전남은 109로 3.4%가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와 파를 비롯한 농축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상승폭도 컸습니다. 반면에 통신과 교육, 공공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주식회사 인셀 등 중소기업 9개사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신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주식회사 인셀과 GIM텍, 주식회사 신영하이테크와 가림이, 픽슨 샘텍, GR캠과 코스, 농업회사법인 티젠 등입니다.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은 이들 기업은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해외 마케팅 지원과 연구개발 참여 우대, 금융기관의 맞춤형 패키지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 협약 체결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제로 예정된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 이익 부합, 아파트 세대수 축소, 대형 기획사의 명확한 참여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지원과 상환 유예 대상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융자 지원이 확대되는 업종은 일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크루즈업 등 4개 업종으로 지원 한도는 여행업은 2억 원, 관광 유람선업은 3억 원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지난해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미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융자 업체도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갈등과 소통 문제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고민거리죠. 80년대와 90년대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선배 공무원들에게 배포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이 책자에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들과 일을 하면서 겪은 솔직한 공직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6년 차인 한 7급 공무원은 상급자와 겪었던 불통이 공직 생활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급자가 내용도 공유하지 않으면서 많은 직원들 앞에서 강한 질책을 자주 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6년차 7급 공무원 B씨는 직원들을 감싸주는 리더십을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실수를 질책하지 않고 따뜻한 말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주는 선배의 모습이 공직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권위의식이나 뭐 불통,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크게 했고요. 저 역시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80년대생에서 90년대생 직원 60명이 작성한 이번 사례집은 상사의 리더십과 인사조직 문화 등 3개 분야 83개 사례로 구성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은 수직적 조직 문화와 근무 시간 외 연락 등을 불편 사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노하우 전수 등을 바람직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신세대들의 그 생각을 엮어낸다면 기성 세대들이 그런 사례들을 보고 생각의 변화. 광주시는 먼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0여 명에게 책자를 제공해 선후배 공직자 간 세대 격차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조직 생산성을 높이려는 광주시의 실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자치경찰제 위원회 구성을 놓고 편향성과 부적절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으로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 비율에 부족하고 경찰 출신도 3명으로 지나치게 많아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자치경찰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사교육을 집중 단속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방역 사각지대인 개인 교습자의 불법 교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불법 과외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원 연합회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일까지 학교와 학원 방역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PCR 검사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잠근 채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 외국인 20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지난 1일 밤 11시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클럽에서 문을 잠근 채 놀던 베트남 국적 12명 등 이용객 20명과 한국인 업주 1명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영업장은 CCTV를 통해 확인된 고객만 선별해 입장시키고 출입자 명부도 갖추지 않는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함께하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해외 SNS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린 37살 A씨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안 좋은 일이 반복돼 홧김에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암 기업 도시에 한국 여자 프로골프협회인 KLPGA 골프 레저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KLPGA는 영암 기업 도시 내 골프장을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영암 기업 도시 내 골프장. 개장 1년 만에 벌써 KLPGA 세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관중 경기란 아쉬움이 있지만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의 골프장 만족도는 높습니다. 전라남도와 KLPGA가 골프장이 있는 영암 기업도시에 KLPGA 골프 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와 연습장을 만들어 KLPGA 회원의 교육과 전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골프 지망생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계획. 또 골프 특화 박물관과 KLPGA 명예의 전당을 국내 최초로 건립,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상황. 또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예산 문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회장님하고 간부진하고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MOU는 체결했지만 자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방향성만 일단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업무 협약 발표를 놓고 두 기관 간의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LPGA의 브랜드와 명성을 더한 세계적인 골프 레저타운 조성이란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됐지만 실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빠른 안착을 위해 해상풍력 주민참여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상생협약서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조성과 수산업 공존 국내외 사례, 발전단지 내 조업과 양식 방법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해상풍력 주민참여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오는 11월 말까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무실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이번 권고는 교직원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인권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시교육청 조사에서는 전체 학교의 9.5%인 27개 학교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석산 장학재단이 개교 50주년을 맞아 전교생들에게 코로나19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석산 장학재단은 어제 광주 석산구 온누리관에서 손용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생 616명에게 총 1억 2,3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석산고 동문의 기부금으로 조성됐고 한 명당 20만 원씩 상생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41주년을 기념해 민주인권평화영상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다음 달 7일까지 다큐멘터리와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장르 제한 없이 5.18 4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 제작 영상을 공모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일반부와 청소년부 두 부문에서 진행되고 총 1,250만 원의 상금이 10팀에 나뉘어 돌아갑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세마기 등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난 2019년보다 3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85% 이상의 학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한 점과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도입,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절기 2파이기도 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어느덧 여름의 시작인데요. 오늘 비가 개고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바람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6m 안팎,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는데요. 그제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황사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도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8도로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2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3도로 일교차 큰 가운데 낮 동안은 매우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후로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